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, 13회 공개합니다. 사람을 조종하는 모모.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.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. 아이고 힘들어라.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.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. 그리고 얼마 뒤. 지갑 갖고 있지? 당장 내놔! 우와! 할머니가 강도였어요? 같은 할머니가?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? 자,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.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. 지갑이요? 여기 있어요. 현금이 얼마 없잖아. 계좌 비밀번호 뭐야? 비밀번호 1, 2, 3, 4.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. 뭐야?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걸 걸었어요? 아,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뿌려버린 겁니다. 와,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? 악랄하다, 악랄해.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. 와.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플라민이라 불리는 마약, 일명 악마의 숨결. 이 스코플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, 와. 무능력, 무의식,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.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.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. 자,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. 완전 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마약이네.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.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. 그렇습니다. 어디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? 자,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. 자,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,500 달러,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,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,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.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,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, 악마의 숨결.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.